분명 옆으로 잡다. 이번에 상대는 방구세서 도망갔어. 목소리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다 뿌려졌다 이거. 사모님 5천원 내줘요. 저 카메라든 사모님 5천원. 임금비 적게 들겠습니다. 우리 집 일하러 와야 된다. 여기까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굵어지기 시작하죠. 굵어지기 시작하게 되는데 유인을 전정을 여기 했을 게 아니라 이쪽에 붙여서 잘라서 여기에서 가지를 뽑아서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중간에 잘라서 다시 결과지를 뽑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. 예, 잘못했습니다. 사장님, 과일이 안 달리면 이건 자릅니까? 그냥 놔두. 하지만 전반적으로 잔치가 세력에 강한 잔치가 제가 다른 거 잘 하고 있는데 아니 남이고 그냥 있으니까 이제 짜면 파랑이 들어가 가지 결과지 가지를 중간에 잘라서 병원에 실어야 그냥 5cm 만나기고 잘라서 세출을 받는 그런 때가 가장 좋은 거거든요. 자꾸 댕기서 나오네. 아 자꾸 거리 가면 어쩌나. 한쪽에서 한쪽에서 해야 되네. 저기 완벽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. 자기가 가지가 날 것이 가지가 날 것이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. 아주 칭찬 너무 좋다.